네, 이번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F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거래일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레벨 부담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1월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물론 이제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그 매크로 이슈, 물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뭐 단기간에 해소된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그 공급망 병목 현상에 영향을 줬던 뭐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 쪽 이제 생산기지 주요 생산기지가 몰려 있는 뭐 인도라든가 뭐 베트남 이런 쪽에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좀 셧다운되면서 이제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상승하면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일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 자체가 여전히 좀 뭐 리스크 부분이 뭐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물론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될 기미가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제 FOMC 회의가 개막되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제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11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 점도표가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이미 뭐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뭐 테이퍼링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고 또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이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여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전의 어떤 스탠스를 좀 재확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절차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과는 좀 별개다라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뭐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면서 실질적인 긴축과는 어쨌든 이제 선을 긋는 스탠스를 좀 강조하면서 금융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내년 중반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금리 인상에 곧바로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좀 내년 상반기 중 어쨌든 1분기 중에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제 경기라든가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그렇게 시장이 우려할 만큼 좀 앞당겨질 가능성은 좀 아직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 시작이 그렇게 부정적인 여파가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변수 아니면 뭐 이벤트 있으면 좀 분석을 해주시죠.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 당초 이제 3.5조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투자 규모 자체를 한 1.75조 달러 수준까지 감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는 뭐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합의점
이끌어내고 또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어떤 그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정책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에 10월 비농업 부분 신규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9월에는 19만 4천 명 증가에 그쳤는데 이번 10월에는 4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동 평균 그 수치가 55만 명 수준인데요. 그것과는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만 여전히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재확인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미 고용지표 발표 아마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